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책이 책을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영어책이 아니라 그림책이니까 그림이 더 많아요. 글보다. 4장, 4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4페이지. 이 말씀에 의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씀에 의해서 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작은 간증이 우리 사모하는 교회 성도님들, 더욱이 지금 성도님이 아파서 마음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제가 올해 2월달 올해 2월에는 28일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28일 동안에 있었던 간증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누구한테 헌신했냐면 한나를 뭐라고 하죠? 데리케이트냐면 당신입니다. You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한국에서도 이번에 집회하고 캄보디아에서도 계속 집회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 집회가 있지만 어느 지역을 가나 어느 교회를 가나 상관없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삽니다. 이거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많은 경우에는 제가 캄보디아 지역을 다닐 때 제가 캄보디아 말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들어야 돼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찬양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설교하고 캄보디아 사람이 간증하고 다 해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뚜렷해. 내가 몰라도. 그리고 쟤는 예수를 정말 만난 애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것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그래서 여기 28 days of miracle. What can God do in 28 days? 그래서 28일의 기적에 대한 거를 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제 캘린더입니다. 2023년도 2월달 캘린더 스케줄북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적는 스타일인데요. 거기 그 앞에 그 디자인을 제가 한 거예요. 28 days of miracle. 그래서 정말 최고의 달이었다. 그래서 했습니다. 기적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사는 거. 우리의 삶은 매일의 연속.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체험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맞아, 그때 수십 년 전에 만났던 그 만남들의 연속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속시키고 있다. 그래서 페이지 18, 이건 제가 그냥 쭉 지나가면서 그림 보여드리면서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근데 그 삶 자체는 첫 번째 예수를 만나는 것 가장 큰 기적이죠. 그 다음에 제가 86년도에 만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돌아가신 김광신 목사님이십니다. 김광신 목사님을 제가 86년 때 25살 때 만났습니다. 은혜교회가 그때 당시 저그 학교를 빌려서 부흥이 불같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은혜교회 금여 철야를 갔다 오면 강아지도 방언 받는다. 그래서 강아지가 나오면서 미야우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저를 대학부 부흥회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놀랍죠. 왜냐하면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이라는 교회에서 저는 버랜드 침례교회 안희숙 사모님 김동윤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25살짜리가 근데 이단 교회에서 나를 대학부 수양회 부흥회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도 되나 모르니까 여러분 25살 제가 뭘 알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희숙 사모님 아래 윗집에 살았구나. 안희숙 사모님 윗집에 사는데 안희숙 사모님 저 이단에서 저를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단이면 진짜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수 입사님들 끝까지 반대했거든. 네가 뭔데 우리 교회 전도사 타이틀 걸고 거기 부흥회를 하러 가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찐찐해서
김광신 목사님을 부흥회 하기 3시간 전에 만나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의 구원론은 무엇이에요? 목사님의 성령론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귀신론은 무엇입니까? 귀신론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25살짜리가 건방지게 그 목사님 근데 너무나 탈번 나오셨기 때문에 사형들을 그냥 줄줄 외시더라고요. 그 성령론 귀신론은 조금 달랐지만 귀신론 때문에 저기 이단은 되지 않았다. 구원론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계속 사요. 97년도부터는 전 세계 다니는 거예요. 같이 저를 동행시켜 주시고. 우리가 한번 누구를 만났을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 집회를 하는 것도 우리 백 목사님을 우리 누님 때문에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연속되는 만남의 기적. 근데 그것의 가장 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이익을 믿기, 먹기, 돈을 벌기 위한 저도 뭐 무역하면서 사업하면서 여러 대를 다니면서 했지만 그건 아주 정확합니다. 돈 넣고 돈 먹는 거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자꾸 돈 넣고 돈 먹기 있더라고요. 문제가 돼요. 목사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플 때가 많고 제가 86년대 만났던 김광신 목사님 아마 제 인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퓨너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60년 넘게 살면서 다녀봤던 우리 부모님 퓨너럴을 다 포함해서도 김광신 목사님 장례식처럼 그렇게 멋있고 웅장하고 아 내가 죽으면 저런 장례식을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전 세계에서 제자들이 와서 너무나 목사님에 대한 고백하고 그 86년대 그 오른쪽에 보면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있죠. 영 목사님이세요. 새로운 교회라는 하남시에서 10년 부흥회를 부탁하셨어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야, 이분은 제가 86년도에 김동명 목사님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유년부 선데이스쿨을 하시는 전도 여자 전도사님이시라고 그때 이제 신내교 신학교를 다니고 저는 이제 풀러 다니는 전도사예요. 그리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86년도에 연락이 끊겼으니까 얼마나 끊겼으니까 40년이 끊겼잖아요. 40년.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영 전도사예요. 딱 기억하죠. 같이 사역을 계속 했으니까 제가 그분의 썬데이 스쿨 그들의 애들 Children's Ministry, 퍼펫 미니스트리를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아직도 싱글이신데 하남시에 너무나 훌륭한 교회, 정말 제자다운 제자를 키우는 교회. 예.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막 진한 진짜. 그래서 내가 와, 이런 분이 계셨구나. 40년 동안 이렇게 헌신돼서 주님을 위해서 예. 한국에 공부 다 끝나고 한국 가서 큰 교회 이렇게 일하다가 너무 뭐랄까 실망을 하고, 아 이게 무슨 교회가 사업이 아닌데. 그래서 제자훈련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기도회로 시작해서 그것이 차근차근 쌓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남시에 새로운 교회라는 교회 그래서 제가 10년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24페이지로 가실까요? 2월 6일 날은 또 우리 어머님을 돌보던 분이 계세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3년을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쭉 돌보신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아니 캐톨릭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는 그냥 한국 가셨어요. 근데 제가 한국 여행 중에 그분을 다시 찾아뵙고 예,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만남 그냥 지나칠 수 있죠. 사실 뭐 월급 받고 도와줬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계에 대한 걸 책임을 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이용해 먹으면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내시고 평생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이용해 먹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그 밑에 보면은 그 끝에 앉아있는 우리 박 목사님, 여자 목사님, 또 옆에 있는 김 자매님 이런 분들도 다
기적적으로 만난 분들이 20년, 30년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제 이메일을 발견해서 제 집회에 와서 20몇 년 전에 저를 만나기 시작. 그때는 자매였는데 지금은 훌러와서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한국사 사역하고 교수 생활하고 있고. 근데 제가 간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실에 모여서 하는데 다 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5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분은 이창우 목사님. 이분이야말로 정말 기적의 만남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4월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수영을, 캄보디아 그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아침마다 수영을 한 시간씩 하는데 수영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올해부터 캄보디아 소울 앤 킬크가드 이제 데이니시 철학가, 제가 이제 실전 철학자로서 평생 공부한 그 철학자인데 소울 앤 킬크가드라는 그 철학자를 박사 수준으로, 박사학위 수준으로 공부해라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작년 4월에. 이게 주님 뭐죠?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소울 앤 킬크가드라는 유튜브 안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이 젊은 목사 이창호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몇 명이 와서 들었냐면 9,700명이 되는 여러분. 네, 우리 사모하는 교회도 우리 유튜브 띄우잖아요. 저도 유튜브 띄우는데 한 20명 와서 보잖아요 우리는. 근데 9,700명이 젊은 애들이 와서 철학자에 대한 디베이트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아, 한국 젊은이들이 철학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창호 목사한테 이메일 그 자리에서 유튜브에 막 댓글에다가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창호 목사님 당신은 누구세요? 그래서 내가 키에크가드 거의 한 40년 연구했습니다. 만납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놀라더라고요. 저 지금 세종시 사는데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저 지금 캄보디아 있는데 만나러 갑시다 하고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세종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우리 이창호 목사를 만납니다. 네, 놀라운 것은 딱 1년 됐잖아요. 지금 5월인데 1년 안에 키어크가드 리서치 센터라는 것이 생겼고 지금 세종시의 센터 시작했고 우리가 책을 그 사이에 세 권을 같이 출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만남 속에서 이분은 10년 동안 키어크가드를 번역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영어를 배우고 데니시를 배웠어요. 저랑 띠동갑이니까 12살인데 아, 50살 딱 됐는데 천재인 거예요, 천재. 네, 그래서 킬크가드의 리서치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만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죠? 29페이지를 가보실까요? 29페이지 또 만남의 기적 앤드루 리 인터솔브라는 세계적 단체가 있습니다. 인터솔브라는 단체 이분은 뉴욕에서 파마시스트로 약사로 열심히 잘 살고 잘 가다가 어느 날 홀연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팔고 선교사로 나가. 여러분 솔직히 미국에서 자리 잡고 그죠? 여러분 약사가 되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되냐면 수십 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죠? 대학 나오고 대학원 가서 또 인턴십을 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뉴욕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그죠? 이민자들 선교 많이 한 것 같지만 제가 64나라를 다녔지만 거의 못 만났거든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근데 나이는 저랑 비슷한데 인도네시아 저번에 갔을 때는 우리가 치앙마이 태국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영국에서 만나고 이번에는 갔더니 한계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코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뭐 기차 타고 한 시간 와야 되고 저도 기차 타고 한 시간 가야 되고 중간 지점에 만나서 서울역 근처에서 만나서 두세 시간 얘기하려고. 저는 인생의 그 만남의 중요성 그리고 그 만났을 때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투자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그죠?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32페이지를 갈 거예요. 아직 2월 8일 날 만난 우리 샘손이라는 목사님. 샘손이라는 목사님도 와 지금 병원에서 좀 고생하기 때문에 밥 사준다고 데리고 나와서 지금 저한테 밥 사면서
이 친구는 캄보디아까지 찾아오고 굉장히 통역을 잘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오면 이샘 목사가 큰 교회에서 갈 때 통역하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친구도 교회에서 너무 차이고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봐서 정말 고생하는 젊은 목사들이 목회를 다 때려치려고 이게 지금 너무 썩어도 이렇게 썩었나 그러한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저를 무작정 캄보디아 오겠다고 해서 한번 와봐 그랬더니 정말 와서 한 7일 동안 같이 있다가 지금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주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 2월 9일 33페이지는 방지일 목사님.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은 한국이 낳은 영적 정말 조영기 목사님보다도 더 큰 영적 리더십입니다. 근데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104세 때 돌아가시면서 책을 104번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추종하는 그룹이 방사모라는 그룹이 있어요. 방지일 목사님 사모하는 모임. 그래서 이 방사모의 대표 우리 권사님이신 거예요. 이 권사님하고 남편은 뭐 오랫동안 의사 생활하시면서 아주 암 스페셜리스트였는데 이분들도 다 자기 강남에 있던 아파트 팔아서 그거로 방지일 목사님 센터를 시골에 있는 학교를 사가지고 운영하시면서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34페이지 저는 방지일 목사님의 104권 중에 10권의 책을 한국말의 책을 영어로 지금 번역했습니다. 두 권을 했고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책이 성도의 삶, 첫 번째 책이 피의 복음, 그래서 Blood Gospel이라고 해서 그것이 번역이 영어로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뭐 베트남 말, 뭐 캄보디아 말, 중국 말 다 번역할 수 있고 사실은 제가 피의 복음은 베트남 말로 번역해서 지하교회 목사들을 훈련시켰고 이 책이 성도의 삶 그래서 이거는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지금 캄보디아 신학교에서 텍스트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만났던 그것이 연속 39페이지를 갈까요? 아직도 2월 9일을 못 넘고 있습니다. 2월 9일 만났던 이 형제님 와, 류 목사님 완전히 파바로치가 생겼는데 노래도 너무 잘해요. 특성화로 다니시고 부흥회로 다니시는 이분이 어느 도시에 있냐면 한국의 양주시. 여러분 양주시라고 아세요? 북한이랑 38선이랑 가까운 그쪽 양주시. 이분이 얼마나 괜찮냐 하면요. 제가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이렇게 끝나고 할렐루야 교회 되게 큽니다. 여기 계단이 이렇게 쭉 내려가 멋있어요. 근데 얘 부흥에 인도하고 쭉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봉고차가 타거든요. 문이 열리고 저 사람 이런 친구가 나를 와서 딱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를 딱 잡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납치를 해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3년인가 2년 동안 우리 교회 부흥에 강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주시를 가본 적도 없어요. 우아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양주시에 젊은 애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빌딩도 하나만 거쳐놓고 젊은 애들이랑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속한 목사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뉴욕에 있는데 연락처도 안 되고 그래서 부흥회를 딱 하고 찬양 다 하고 감사 제가 유튜브에 띄워놓은 메시지를 몇 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제가 감사했던 거예요. 그게 2, 3년 동안. 근데 보니까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집회한다는 걸 듣고 아예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와서 저를 붙잡고 양주시로 납치해 갔어요. 그때부터 제가 매년 나가서 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나가서 부흥해드리고 너무 놀랍죠. 참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젊은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천만 원 들어가는 거 자기가 다 감당해가지고 부흥에 집회한 돈으로 젊은을 위한 부흥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갈까요? 41페이지. 만남의 기적 일곱 번째 폴 앤 수잔 오브 차이나 물론 가짜 이름이지만 그분들은 중국에서 사역을 오래 하시다가 남편이 갑자기 암 사기 전 몸에 퍼졌어요. 그래서 왔는데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얼바인에서 참 잘 가던 분들이었어요. 얼바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러운 거 하나도 없고 결혼해서 애도 없으니까 둘이서만 신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 가라 북 저기 중국에 들어가서 수
90년 사역하시고 거기 키운 제자들이 큰 교회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시진핑이라는 또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내쫓는다해서 갑자기 추방돼서 한국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암 사기.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만나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죠. 할렐루야. 네, 안 하셔도 된대요. 사모님. 아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속이고 우리는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야죠. 그러나 호흡이 있는 동안 주를 위해 살기로 하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형제들은 또 와, 작년 2022년 4월 12일 날 만났는데 1년 사이에 이 사람들은 그 브레이크드루라는 젊은 목사예요. 오성준 목사, 여기 또 김무열, 조지훈 젊은 친구들이에요. 조지훈 목사는 저랑 띠동갑, 또 12살 어린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42페이지 보면 아가파오라는 그룹이 있어요. 찬양팀인데 42페이지 아가파오. 이 김무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심의연서가 있어요. 근데 심의연서가 있는데 마사지를 해요. 여러분, 심의연서에 마사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사지 받는 사람이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마사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심의연서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누굴 하기 시작했냐면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배우들, 노래 가수들, 인터테인먼 사장들이 이분한테 마사지 받으러 와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돼서. 그래가지고 지금 압구정동에 빌딩 2층, 3층을 다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젊은 애들을 모아서 합숙시켜서 훈련을 시킨 지 10년이 됐어요. 압구정동에서 술 처먹고 마약쟁이 되고 걔네들 데려다가 합숙시켜요. 10년 동안 자기 돈으로. 그래서 걔네들을 선교팀을 만들어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이 아가파오라는 채널이, 네, 지금 수십만 명 애들이 모여서 지금 유튜브에 한번 가보세요. 아가파오. 와, 끝내줍니다. 네. 저는 너무 웃기는 게,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찬양팀, 캄보디아 애들 얘기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젊은 찬양팀 애들하고 이렇게 저런 얘기 하다가, 야, 나 전번 달에 아예 한국에 있는 아가파오 팀이라 내가 설교했다더니 얘들이 Do you know 아가파오? 걔들이 한국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가파오 찬양을 안 해요. 그러면서 캄보디아의 이름에서 입으로 한국말로 주님이라는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런 팀들. 그리고 사실 하이라이트가 43페이지 바로 위에 있는 그 수원교회, 수원하나교회. 코비드-19 때문에 수원하나교회가 3년 동안 수양회를 같이 모았어요. 6개 하나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그 6개 하나교회에서 이번에 다 같이 모여서 1200명의 사람들이 수원 아예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그 옆에 있는 호텔하고 부흥주표를 했는데, 80년도 말, 90년 초에 LA에서 있었던 젊은이에 대한 부흥의 그 불이 여기 떨어지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12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그 고 목사님이 올라와서 그냥 시시하게 헌신하지 말고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선교사나 목회할 놈 나와 그랬는데 120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막, 와,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드디어 또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일으키고 계시구나. 사실 제가 80년 말, 90년 초에 LA에서 토요일 찬양 모임이라는 팀들하고 하면서 6,000명, 4,000명 단위로 집회를 해서 그때 보통 집회 때마다 100명, 200명씩 헌신해서 목회자들이 나왔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다 지금 담임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다른 세대가 이렇게 현실하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44. 대학교 때 40년 전에 만났던 제 대학 동창 자매 이상이라는 자매가 죽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2월 11일 날 이상이가 천국 갔고. 안타깝죠. 친구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교회 전도사로 열심히 평생 섬기다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는 또 주문진이라는 와,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그 주문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문진이라는 데, 거기에 가장 큰 횟집, 한국 횟집의 다섯 번째 되는 횟집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인 거예요. 오신데 제가 10년 전에
그 횟집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사장님이 목사님 혹시 미국에 우리 첫째 딸을 좀 보내고 싶은데 뭐 연락할 사람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어 있죠. 제가 같이 하던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요. 또 얼마나 괜찮냐면 이분은 한국에서 딱 한 사람만 받아. 학생 한 해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제자훈련을 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키운 어떤 여자애가 대학까지 잘 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연락을 딱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그냥 무조건 걸었어요. 조한 목사 걸었더니 그분이 새벽 몇 시에 미국을 그러면서 전화 받아서 아 여기 지금 여기 횟집 사장님 딸이 미국을 가야 된다는데 보내라고 2주 뒤에 2주 뒤에 이 애가 미국 왔어요. 지금 6월달에 졸업합니다. 얘는 어떤 애였냐면요. 참 한국 무섭더라고요. 무식하더라고요. 얘가 여자애인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여자애 따귀를 때리면서 이 쓸모없는 년 이런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쓸모없다고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어린애를. 그러니까 얘가 그 충격을 어린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막 포기한 거예요. 그게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올라가면서 그냥 계속 F를 까는 거예요. 예. 공부를 안 해. 왜? 쓸데없는 어? 이렇게 때려 애 선생한테 두드려 맞았으니까. 근데 걔가 미워가지고 여러분 그 프라이빗 스쿨을 가야 되는데 영어 시험을 봐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딱 앉혀놓고 3개월 훈련시켜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다 A를 깔기 시작하고 UC 대비해서 자기 힘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졸업합니다.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UC 대비해서 자기 힘으로 들어갔다면서 그 주문진에 현수막 걸었대요. 현수막 걸고 한국 시골에 왜 현수막 걸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러니까 회를 먹고 싶으면 그냥 주문진에 가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아직도 캄보디아 이번에 또 오셨고 캄보디아 오셔서 고아원, 또 아, 불쌍한 애들 사역하는 거 다 도와주시고 이번에 피어그럴 리서치 센터 하는 거 다 도와주시고 10년 동안 그 다음 페이지 갈까요? 47페이지 이 페이지는 또 여기 형제 하나 있죠? 여기 왼쪽에 남자, 오른쪽 위에 47페이지 오른쪽 맨 탑 보면 커플 하나 있어요. 젊은 커플인데 정말 신기한 커플이에요. 얘네들도 홍콩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홍콩의 청년부였는데 목사님 친구 좀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밥 좀 사주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가 놀라고 제가 홍콩 집회 때 다닐 텐데 홍콩 집회 할 때 놀라고 해서 내가 밥을 사주면서 왜 그래? 이런 뭐 저런 말 그래서 같이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수년이 지났어요.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 저 홍콩에서 있다가 한국 와서 한국 여자랑 결혼해요. 다음 달에 목사님 결혼식 오실래요? 그래서 내가 나보러 주례수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냥 청소만 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데 지는 지금 한국에서 결혼하는데 아니 왜 미국에 있는 목사를 불러놓고 주례도 안 시키고 청소만 하라고 해서 이 괴물 같은 놈이 있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괴물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머 그런 애가 있어 응? 주례도 아니고 뭘 부르세요 대단하다고 지가 우리가 가서 그냥 앉아있으라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와서 앉아있으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걔 결혼식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가서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요. 신기한 거예요. 저도 신기하고 우리 아내도 한참 당신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36만 불짜리 빌딩을 사야 돼요. 17만 불짜리 유닛을 두 개를 사야 되는데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 기도 좀 하고 헌금 좀 해라. 17만 불짜리 두 개를 사서 36만 불짜리 빌딩을 사서 우리가 센터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메일 보내고 우리는 비행기 타고 미국을 왔어요. 캄보디아의 첫 번째 디파짓 3만 2천 불짜리 디파짓 책 쓰고 포스트잇 10개를 끊어놓고 비행기를 타고 딱 LAX에 도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메일로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사업가인데 파이낸스 쪽인데 굉장히 크게 해요. 이번에 11조가 17만 불을 드려야 될 게 있었는데 어떻게 숫자가 맞는지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야 그때 왜 생각나 결혼식 때 그냥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목사님 이분이 지금 17만 불이 필요한데 우리 딱 17만 불 헌금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2억을 넣었어요. 제 은행에 한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와이프가 서울에서 갤러리를 해요. 근데 저는 또 그 갤러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 때마다 갤러리 가서 방문하고 또 왼쪽 46페이지 보면 이 서울대 교수인데 서울대 나온 있죠. 저기 아트스쿨 교수예요. 이분이 특별전을 해가지고 또 저랑 만나서 막 저는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 만나서 썰 푸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48페이지를 할 거예요. 48페이지 밑에는 위는 저희 누님 20년 동안 몽고에서 선교하시다가 잠깐 많이 있을 때 막. 밑에는 가수예요. 옛날에 팝송 가수였는데 이분이 선교사가 돼서 캄보디아에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고 근데 너무나 재미난 게 49페이지 위에 보면은 신년 축복 성회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버트 선교사가 그래서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 지 목사님 조지영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아, 이 가수분이 거기서 딱 200m 떨어진 데서 같이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주고 또 우리 젊은이들 여기서 또 헌신하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50페이지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 북 콘서트 아까 말한 그 이창호 목사님 여기 보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그래서 역주 그래서 오속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작년 4월에 만났는데 리서치 센터가 시작되고 이렇게 제가 집회 다니면서 같이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창호 목사님은 뭐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크게 쓸것 같습니다. 53페이지, 52페이지로 갈까요? 계속 만남의 기적, 만남의 기적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러시안 같이 보이죠? 50페이지 위에 보면은 이 자매님하고 목사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20년 전에 은혜교회 모스코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모스코 신학교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인가를 가르쳤던가 로마서를 가르쳤던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보, 어저께 우리 중보기도 하는데 당신 사역을 위해서 지금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려는 저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해. 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도망가지 마라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지금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중간에 By the way, 야 너희들 지금 학생 중에 너 지금 하나님이 불렀는데 도망간 놈 있어? 도주하지 마. 하나님이 쓸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제 통역관이었던 그 자매님이 여기 있는 자매가 이제 통역관이었어요. 그게 조선족이에요. 한국에 조선족인데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니까 러시안 조선족인데 한국말, 영어, 러시안 너무 잘해요. 3개국을 줄줄해요. 이제 통역관이었는데 내 통역관이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왜 울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이 어저께 아, 못 살겠다 깨꼬리. 그래서 그 은혜교회에서는 모스크바 신학교는 딱 10개월 강의하거든요. 10개월 동안 훈련하는데 10개월 훈련 중에 이틀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퇴학시켜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이틀 아파서 새벽 기도만 나오면 퇴학시켜요. 아주 아주 세게 가르치는데 그 전날 이 블라디미르 이 목사님이 신학생일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워낙 옛날에 갱스터였어요. 조폭 마피아 출신인데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골 목사님이 은행에 가지고 돈을 다 꺼내가지고 이제 집에 가겠다고. 근데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은행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내일 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학교를 참석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 중에 딱 그걸 찍어내가지고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은혜스럽게 다 학교 마치고 아내랑 카자흐스탄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어떤 교회를 도와서 6천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주는데 그 예배당을 이 KGB가 뺏어가더라고 담임 목사를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스태프들이 다 도망갔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인천에 한국 인천에 도망 와가지고 거기는 러시안들 상대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근데 뭐 너무나 제가 막 그리고 그때 당시 러시아 교회가 뭐다 10개인가밖에 없었는데 뜨레스티아스라는 걸 거기서 지네들에서 400명, 700명씩 모여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거의 30개. 이거를 이걸 목사가 거기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야, 너 그때 도망가서 어떻게 뻔했냐. 놀랍습니다. 네.
53페이지 보면은 여기 샘 송이라고 있죠. 솔로몬스 포치. 샘 송 목사는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에서 제가 샘 송 목사가 고등학생 때 제가 버클리에 있을 때 만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젊은 막 운동 좋아하고 샘 송인데 너무나 신실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나중에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뉴욕에 있는 큰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샘 송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전도사로 영동이 왜 뉴욕에 너 LA 있지 않았냐? 아, 네 목사님 제가 결혼해 가지고 한인분을 뉴욕에 왔어요. 그래서 어 그래.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부흥 집회 끝나고 부흥 집회 끝나면 강사들한테 그 돈을 주잖아요. 강사비를. 근데 하얀 봉투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아내랑 가서 밥 먹으라 그러고 그 봉투를 줘줬대요. 전 기억에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홍콩에 솔로몬 스포츠라는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저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캄보디아에 제가 선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주세요. 갔어. 그랬더니 저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사실은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 뉴욕 한인문을 가서 돈이 다 떨어져서 너무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했는데 하얀 봉투를 줬는데 엄청난 금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열어봤으면 안 좋겠어요. 안 열어봤으니까 다행히 다 통째로 준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자기는 너무 고마워서 언젠가 한번 은혜를 갖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교인이 한 200년 되는 교인인데 캄보디아 선교하시게 된다. 지금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금을 이 자리에서 해라. 그 자리에서 2만 불이 나왔어요. 현찰로. 놀라운 일들이 막. 그래서 제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때 제가 캄보디아에 딱 2만 불이 필요해서 무슨 사업을 시작을 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가난한 전도사 뉴욕 한인문원에한테 봉투를 지어주고 그 봉투가 이자가 쌓여서 어느 날 2만 불이 돼서 내가 하는 사역에 도움을 주고 만남의 역사 55페이지를 갈까요? 네. 그다음에 드디어 21일 만에 한국을 떠나서 도착했습니다. 제 공항에 딱 도착하면 저를 픽업하는 운전수가 있어요. 나롯이라는 뚝뚝이 택시 운전수. 제가 다롯을 10년 전에 만났어요. 길바닥에서. 근데 그 후로는 친해지고 얘도 예수 믿고 훈련 받고 네, 우리 가족같이 살아요. 아직도 계속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58페이지를 볼까요? 20년 전에 만난 깜뽕찬 나병 환자촌에서 만난 한국 선교사 그분이 이제 프놈펭에서 개척하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훈련하고 네. 와, 거기서 또 저보러 뭐 하라고 해서 하고 78페이지를 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78페이지 우리 78페이지에 있는 애들들은 저희가 2007년도 고아원에서 만난 캄보디아 고아애들 하나님이 걔네들을 계속해서 대학 보내고 우리가 고아원 애들 한 30명 이상 대학을 보내서 4년째 해서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것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우리를 자기네 집에 초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니트라는 친구는 이번에 집을 샀어요. 5만 불짜리 집 엄청난 거죠. 5만 불짜리 집을 사서 자기 하우스 오프닝 하우스를 해가지고 우리를 초대해 줬어요. 그 앞에 있는 애는 카카다가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카카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12살이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고아원에 와서 밥 사주기 시작할 때. 아 그랬냐? 나는 모르지. 근데 목사님,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랑 밥 먹다가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것들, 너희들 대학 가면 이 아줌마가 다 대학 보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기억이 나요. 2007년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캄보디아에 들어가 살라고 해서 처음으로 아파트 같은 걸 얻고 사는데 앞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가서 봤더니 82명의 고아들이 있는 센트럴 피스라는 고아원이었어요. 야 아침 저녁으로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아휴 내가 이런 데 집을 얻고 고생을 하노. 근데 보니까 아무 후원도 없는데 어떤 자매 처녀가 애들 돌보고 있다. 내가 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갈 때마다 저는 이제 수요일 가끔가다 아침에 가서 100불을 딱 줘줘요. 그러면 그 뭐냐면 그날 저녁에 82명 애들이 닭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2007년도니까 지금은 못해요. 2007년도에는 100불을 딱 아침에 갖다 주면 82명 저와 저 아내까지 해서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저녁에 딱 나타나면 오늘 닭고기 먹는 날이야. 너무나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닭고기를 먹다가 제가 그 우리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너희들 대학 들어가면 아줌마가 대학 다 보내줄게. 그 제가 닭다리를 떨어뜨릴 뻔했잖아요. 이 여자가 도대체 이런 거 약속하면 안 되거든요. 왜 지켜야 되니까. 네. 우리가 무슨 힘으로 82명 대학을 했네. 근데 약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대학을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여기 있는 맨 앞에 하얀 옷 입은 카카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12살이었어요. 제가 사모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저 고아예요. 저는 공부할 이유가 없는 애예요. 왜?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들어가도 1년에 투이션이 500불. 그거 내줄 사람 없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 고아원에는 대학 다 포기한 애들이에요. 왜 대학을 가? 갈 수 없는데. 공부 잘해도. 1년에 투이션 500불 내줄 사람이 없는데. 근데 목사님, 그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다음날부터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 지금 영문과 나와서 하고, 목사님 제가 제 돈으로 산 모터사이클이에요. 오토바이 2300불짜리 사이클. 아 이놈아, 선생님 나도 750불짜리 텐데 왜 네가 이거 바꾸자 바꾸자 막 그랬더니 여러분 만나 예수 안에서의 만나 우리의 삶이 만나는 기적. 여러분 사모하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만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써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할렐루야. 제가 오늘 사실 오토바이 타고 시간이 좀 빨리 와가지고 요 바로 앞에 있는 PK 도너샵, 그 기타 센터 앞에 도너샵이 하나 있더라고요. PK 도너샵에 갔더니 이게 보니까 캄보디아 애 같아서, 야 너 캄보디아 사람이냐? 그렇다고 주인. 캄보디아 사람들이 도너샵을 많이 하잖아요, 남가주에. 아 그래?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하나 주면서 캄보디아나 선교사 20년 했다. 영어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맙다고. 아마 걔도 어떻게 연결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올 때마다 캄보디아 말로 쓴 책들, 제가 캄보디아 말로 출판 많이 하고, 부모님 전도하기 시작하고, 예수 나누기 시작하고, 우리는 말로 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따위 소리 그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증명하는 선포하는 이런 삶, 만남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